네, 지금까지는 북한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아랍에미리트 관련 속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와 관련된 논란의 근원은 과거 정부가 원전 수출 대가로 맺은 군사 분야 협정과 또 양해각서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이 협정의 수정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달뒤 임종석 실장의 방문은 아랍에미리트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며 복수의 군사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는 군사교육 훈련, 방산이나 군수지원, 또 고위급의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교류협력, 더 나아가서는 지가 필요하다면 기술에 대한 분야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도 2013년 10월 한반도 유사시 아크 부대의 복귀를 위한 아랍에미리트의 수송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전 수출 대가로 맺은 이른바 군사 분야 이면 계약으로 불리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전 두 정부가 국내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며 아랍에미리트와 5가지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지난 11월 정부가 송영무 국방장관을 보내 협정과 양해각서를 바로 잡으려 했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의 반발만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임종석 실장의 방문은 이 갈등의 뒷수습 차원이었단 겁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반발에 파병안을 연장하고 협정과 양해각서도 봉합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